안녕하세요. 기력 측정 카페 송혜령입니다. 저희 기력 측정 카페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력 측정을 위해 영업을 시작합니다.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치수를 깔고 프로기사와 젖바둑 대국을 진행합니다. 만약 도전자가 승리한다면 해당 기력의 단증과 상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세점 젖바둑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손님이 저희 카페 방문해 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기력 검증단 김은선 프로입니다. 현재 도장을 운영하면서 대회 출전도 병행하는 바쁜 기사인데요. 작년 여자 바둑리그 우승을 거머쥔 삼척팀의 삼지명 선수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젖바둑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오늘의 도전자 김종우 도전자입니다. 김종우 도전자는 초등학생 때 연구생까지 준비했던 실력자인데요. 싸울 땐 싸우면서 오늘 꼭 이기고 싶다는 각오 남겨주었습니다. 과연 그 각오처럼 오늘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력 측정 카페 제한 시간은 프로기사에게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 도전자에게는 제한 시간 20분과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세점 젖바둑 시작합니다. 김종우 도전자, 제가 소개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 때 한 4년 정도 바둑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생 준비까지 하다가 그때 축구를 하느라고 바둑을 그만두고 그 이후로는 좀 바둑알을 안 잡은 지 꽤 오래 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실력은 사실 상당히 미지수예요. 그때 그 초등학생 때 열심히 배웠던 실력이 남아있다면 굉장한 실력자일 것 같긴 한데 그게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글쎄요. 그때 그 승부감각을 오늘 최대한 100% 발휘할 수 있다면 오늘 승리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국 경험이 최근에는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약간 그 김종우 도전자 본인 스스로도 살짝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따라서 오늘 어떤 대국 내용 보여줄지가 정말 궁금한 도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또 트렌디한 포석이 나왔습니다. 세점 젖바둑인데 양걸침이 나왔네요. 양걸침 이후에 가장 흙이 간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또 중앙 쪽으로 입구자는 수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날일자로 덮어 씌우는 수까지 정확합니다. 확실히 또 초등학생 때 연구생을 준비하는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갔다면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무래도 연구생도 정말 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한 15년 전 얘기면은 글쎄요. 제 또래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김종우 도전자의 기풍은 싸울 때는 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기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점 젖바둑인 만큼 전투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였는지 오늘 대국에서 전투가 일어나면 또 피하지 않을 것이고 그 전투를 잘 마무리해서 끝내기에 가서 최대한 개각까지 흘러간다면 이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전과 함께 각오를 다짐해 주셨어요. 근데 양걸침 당하는 것만 봐도 오늘 대국 좀 화끈한 바둑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잠깐 지나갔는데 또 외목을 기력 측정 카페 역사상 최초의 외목인 것 같은데요. 또 외목을 두어 가자 김종우 도전자가 가장 간명하게 이렇게 피해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 들어갔어요. 이거는 정말 외목 정석 중에 가장 간명하고 가장 짧은 정석 수순이 될 수 있습니다. 백이 이곳을 둔다면 그냥 두 칸 벌려 들어가겠다. 여기까지가 정석 마무리예요. 근데 김은선 프로는 뭔가 일단 상대가 좀 간명하게 빗겨 들어오니까 결정 지어주기 싫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손을 빼고 날일자 빠르게 걸쳐 들어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김종우 도전자 확실히 정석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그 한 10년 전, 15년 전의 향수가 향수를 자극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이 두었던 정석 선택이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했던 정석 선택 중에 하나인데
수순을 보여드리면 붙이고 넘어갈 때 이것을 단단하게 막습니다. 그럼 백은 흑의 약점을 좀 찔러 들어가느라 2단을 젖히고요. 끊어두고 원래는 축으로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네, 좌상귀 쪽에 배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축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축이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종우 도전자는 그냥 귀를 단단하게 막아두는 선택을 했고요. 아마 이 우상귀에 단단하게 막혀있는 이 지점을 벌려가고 싶어서 협공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유추해 봅니다. 그러자 김은선 프로는 발빠르게 또 합병까지 두어 가네요. 김은선 프로 저도 대국 경험이 한 두세 번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딱 두세 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처음 뒀을 때 여자리그였는데요. 뭐랄까요? 정말 엄청난 전투적인 기풍이어서 제가 좀 싸움을 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몇 수 두지도 않았는데 막 삼삼을 막 들어오면서 제가 날일자로 심지어 굳혀져 있는 모양이었는데 막 삼삼을 들어오면서 저를 막 흔드는 걸 보고 뭐지 나 젖바둑 상대가 젖바둑 두는 것처럼 뭔가 초반에 이렇게 전투를 강하게 걸어와서 와 엄청난 전투의 기사구나. 난 좀 피해가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둑을 뒀던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만큼 김은선 프로의 전투 능력 그리고 그 싸움을 피하지 않는 그 승부사 그게 엄청나요. 그래서 사실 김종우 도전자가 싸울 땐 싸우면서 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살짝 말릴까도 했다가 뭐 워낙 또 본인이 싸움을 좋아하는 기풍이라고 하셔서 그냥 그럼 또 재밌게 한번 싸워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벌써부터 하변에 흙이 막 덮어 씌워들어간 변화가 나왔네요. 네, 이곳을 어깨 짚어가면서 이렇게 꽉꽉 눌러갔는데 사실 이 선택은 뭐 여기가 흙이 좀 흙 모양으로 오히려 이렇게 두터울 때 많이 두어지는 수법인데 지금은 우하기가 백이 이렇게 선점에 들어간 만큼 백 입장에서 흙이 쌓아올린 이 두터움이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김은선 프로가 발빠르게 또 실리를 차지해 들어갔고요. 김종우 도전자는 그냥 뭐 두 칸 정도 벌려두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뛰어가면서 지금 좌변 쪽에 큰 모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적극적인 기풍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포석이 흘러가다 보면 지금 실리적으로 집이 되는 자리는 백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상귀 벌써 백이 차지를 했고요. 우하귀도 백이 차지를 했고 좌상귀도 지금 세 점 젖바둑인데 3귀가 다 백의 차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흑이 기대할 수 있는 하변의 두터움은 또 발빠르게 백이 다 없애두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되게 기백 있고 굉장히 멋있는 초반 포석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좀 백한테 역이용 당하다 보면은 실속 없는 포석이 되기도 쉽상입니다. 따라서 김종우 도전자가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일단 선수 교환들을 통해서 좌상귀의 모양을 좀 두텁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우 도전자가 저희 기력직접 카페에 신청하게 가장 큰 이유로는 아버지가 바둑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둑을 정말 좋아하시고 바둑 프로기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데 김종우 도전자가 나이가 이제 먹을수록 커갈수록 아버지를 웃게 하는 시간이 본인이 이제 아버지를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굉장히 없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 기력측정 카페를 보고 내가 이거 바둑을 두면은 아버지가 또 이거 방송대국이다 보니까 실제로 TV를 볼 수 있잖아요. 아들이 바둑 두는 거를. 그러면 내가 또 오랜만에 아버지의 얼굴에 또 웃음을 활짝 피워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시면은 아버지는 왜 신청 안 하셨냐 했더니 아버지는 또 저희 기력측정 카페에 신청하기에는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신 신청해서 또 사연까지 채택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녹화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선 프로가 이곳을 밀어갔네요. 이곳을 밀어갔다는 것은 일단 좌변 쪽에 흙의 발전성을
조금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계속해서 그곳을 확실히 좀 이렇게까지 다 벌려두고 나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벌려두고 나니까 더 이상 좌변이 커지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김은선 프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무난하고 상대를 응수타진 식으로 또 심리적으로 긁을 수 있는 수가 이 어깨 지품입니다. 응수타진이기도 합니다만 뭔가 접바둑에서는 응수타진 겸 세력을 쌓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이렇게 실전처럼 세력을 상대의 세력을 삭감하는 듯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거 두전머리 두들긴 자세는 흑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곳의 백돌들이 굉장히 무거워져서요. 흑이 뭐 이런 데를 붙여간다든지 해서 두텁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고요. 나중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일단 김은선 프로는 좀 가볍게 잽을 날리면서 상대의 두터움 그리고 좌변의 흙의 발전성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네 지금 여기 나오죠. 흙이 이곳 붙여가는 수가 너무 컸는데요. 그렇다고 이곳을 또 안 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와 이럴 때는 내가 두수로 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장면 중에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는 김은선 프로가 한 칸 뛰어가고 싶었을 건데 왜 이렇게 좀 둔탁하게 이렇게 나왔을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칸을 뛰게 되면 여기 돌이 없어요. 이곳을 찝고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를 해둔 다음에 흙이 이곳을 역으로 끼워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연결을 하려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탁 코붙이게 되면은 절묘하게 연결이 다 끊겨 있어요. 이 끼워져 있는 수를 도움 삼아서 치받아도 단수로 끊기고요. 백이 이곳을 치받아도 끊었을 때 백이 이곳을 계속해서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수로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김은선 프로는 조금은 느리지만 머리를 내미는 게 중요했던 이 시점인 만큼 가장 단단하게 두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는 모양은 끼우는 약점이 언제든지 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이런 자리 한번 찔러 들어가서 끊기게 되면은 굉장히 또 포인트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 김종우 도전자는 단단하게 또 지켜두면서 집으로도 크고요. 이곳은 집으로도 크고 이쪽 백이 찔러 들어가서 끊기는 약점 또한 방비하는 그런 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막아간 다음에 좀 연결하면 백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백이 이곳은 이제 끊어가는 수를 당장은 노릴 수가 없고요. 일단 김종우 도전자가 초반 포석 이렇게 짜나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자칫하면 실속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느 순간 또 좌변 쪽에 흑이 세력바둑을 펼치는가 싶더니 또 실리로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포석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와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한 수가 나왔습니다. 오 정말 매력적인 수인데요. 오 정말 좋은 응수타진입니다. 제가 감탄만 계속하고 있는데 왜 좋은 수냐. 백이 이곳을 따내면 그때는 딱 끊어갔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흙이 끊어간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다고 양쪽을 다 연결하자고 이렇게 연결하기에는 백 모양이 너무나도 좀 못생겼죠. 이렇게까지 되면은 백이 이 한 점을 잡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고 나가면서 좀 좌변 쪽에 백도 고립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김은선 프로는 두텁게 한 점을 따내 두었는데 이곳을 안 끊어가더라도 그냥 붙여가든지만 하더라도 일단 이 좌변 쪽의 백을 공격하겠다는 김종우 도전자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더 노골적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응수타진 하나로 상대를 한번 잽 한번 날려놓고 와 이렇게 카운터펀치 날리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쪽으로 날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격하겠다는 뜻일까요? 확실히 김종호 도전자가 오늘 싸울 땐 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화끈한 바둑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공격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막아가려고 하나요? 막아갈 수 있나요, 흑이? 이걸 좀 봐야 합니다. 끊어가면? 정말 초반 때이르게 너무나도 어려운 변화가 나와서 저도 참고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막아가는 것은 끊겼을 때 그냥 한 점 이렇게 살려 나오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백이 나오는 수를 도와주는 좀 이적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끊었을 때 또 이래 놓고 손을 빼나요? 제가 김정우 도전자의 한 수 한 수를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이것을 막아가고 이런 데를 단수 치고 나가는 수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근데 좀 젖혔을 때 좀 무리스러워 보입니다. 확실히 김종호 도전자도 좌변 쪽에 일단 공격을 들어가기는 갔는데 당장 또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어려워서 좌상기 쪽을 또 건드려보고 있습니다. 김은선 프로는 좌변 쪽 백이 약한 것을 의식을 해서 그 좌변을 의식하면서 이곳을 젖혀두었고요. 늘면은 이렇게 늘었을 때 이 교환이 뭐 백 입장에서 불만 없다. 오히려 이 젖혀지는 곳에 돌이 오면서 좌변 쪽 타개할 때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글쎄요. 일단 김종호 도전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바쁘게 잽도 날리고 이쪽 저쪽 열심히 흔들어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뭐 후술을 잡게 되거나 건드려서 좀 손해를 보거나 했을 경우에 이런 데 막혀지는 자리가 너무나도 두텁고 커서요. 지금은 살짝 왔다 갔다 하는 작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확실히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수도 사실 젖혀 들어갈 거면 그냥 젖혀 들어갔어야죠. 이 수는 나중에 백이 잡게 되면 오히려 대악수입니다. 아마 뭔가 이렇게 밑으로 받아주는 거를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은선 프로가 정말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뭔가 당해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김은선 프로도 엄청난 그 핵주먹의 소유자여서 상대가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기회를 엿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오히려 김은선 프로가 지금 김종우 도전자가 두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붙이는 응수타진 같은 잽을 날려오는 상황에서 절대 이거를 순순히 물러나줄 거라고 기대를 해서는 김종우 도전자도 안 됩니다. 일단 중앙을 막아가는 선택을 했고요. 이것은 공격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중앙 쪽을 이렇게 두텁게 막아가는 것을 통해서 중앙 흙의 두터움을 크게 쌓아보겠다.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작전이라면 이곳 붙여 들어간 수는 좀 안 맞는데요. 네, 여기 중앙을 쌓았는데 지금 이곳 붙여 두었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백돌이 왔거든요. 이거는 봉쇄를 한 수였네요. 와, 그곳을 끊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상상도 못했네요. 일단 흙 모양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곳을 붙여 들어가는 수는 내가 다 나와서 버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 버텼을 때 막상 이런 바꿔치기는 100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30초 하나. 와, 어마어마한 둘, 셋, 수가 나왔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이런 데 째고 들어가면 어떡하죠? 일단 흙의 약점이 생각보다 두드러지는 곳들이 많아서 김은선 프로는 이쪽 저쪽 흔들어가면서 열버지는 곳을 바로 추궁할 겁니다. 이 수도 찌르게 되면 이곳을 끊어서요. 그런데 막는 걸 선수로 한다는 작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받아둔다면? 귀쪽에서? 정말 어려운데요. 지금 그래서 일단 김종우 도전자도 뭔가 흙 모양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끊어가기에는 얇은 것 같으니까 일단 물러났습니다. 김은선 프로도 여기 끊어가는 수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전적이고 강력한 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100이었다면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김은선 프로가 어떻게 대처할지 정말 승부처입니다. 30초 하나. 오늘 대국 둘, 너무 재밌는데요. 셋, 넷, 다섯, 일단 눈에 보이는 여섯, 일곱, 수로는 다 여섯, 흙이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끊었을 때 막상 모양은 나쁘지만 이쪽에 연결을 하면은 단수 선수 바로 한 점이 잡히면서 연결이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나와서 끊었을 때 그러니까 이쪽 뚫려서 한 점이 잡혀서 연결하는 거랑 이쪽으로 호구를 해서 연결하는 걸 둘 다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 찔러두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있는다고 해도 이제는 이 자충을 이용해서 30초 하나 새로운 약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따라서 김종우 도전자는 모양은 사납지만 내가 다 버틸 수 있다. 이거를 수읽기를 한 다음에 이곳을 끊어간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백 입장에서도 굉장히 떨립니다. 여기서 자칫하다가 이 양쪽 이 곤마가 포위가 되면은 이런 수를 선수로 또 해주자니 안녕으로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또 이거는 여기 찔렀을 때 어떡합니까? 치받는 것은 끊겼을 때 이돌이 지금 둔 자리가 잡히면서 백이 완생인데요. 그렇다고 찔렀을 때 이것을 살리게 되면은 살리고 들어가겠다. 30초. 여기를 젖혀도 끊었을 때 모양은 나쁘지만 내가 다 견딜 수 있다. 여섯. 와, 어마어마한 작전입니다. 뒤가 없는 작전이기도 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느 순간 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은 이렇게 뭐 아니면 도라는 작전을 잘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둑이 충분히 길게 싸울 수 있는 게임인데 이 수는 흙도 백도 한 수 삐끗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대국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대국 내용이 부담스러워서 고수들의 바둑을 볼수록 타협이 정말 절묘하게 타협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김종우 도전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끊을 수 있으면 다 끊고요. 약점 하나 김은선 프로가 이렇게 살짝 노출하면 다 비집고 들어갑니다. 다섯, 여섯. 와, 모양이 너무나도 사나워서 제 일감적으로는 좀 떠오르지가 않아서 김종우 도전자가 둘 때마다 제가 계속 막 와, 이렇게 감탄사를 내지르고 있는데 이 수도 일단 끊고 나가면 단수 선수의 단수 쳤을 때 모든 돌이 완벽하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백도 근데 수순이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두 점을 잡자고 이런 수를 선수라고 한다면 그냥 연결하고요. 백이 이곳을 잡을 때 꼬리 전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꼬리긴 꼬리인데 거의 백대마 전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크기이기 때문에
흑이 너무나도 다섯, 만족스러운 결과이고요. 일곱, 막상 백도 어렵습니다. 상대가 뭐 이렇게 뒤가 없이 달려드니까 김은성 프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백이 전부 다 포위가 됐습니다. 전부 다 포위가 됐고 끊겨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김은성 프로도 한 수 실수하면은 이 대마가 다 잡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은성 프로가 표정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눈치를 잘 못 채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끊었을 때 1차적으로 살짝 놀랐을 것 같고요. 여기 찔러 들어왔을 때 와 진짜 이렇게 속으로 놀랐을 것 같거든요. 와 진짜 거길 끊어? 딱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장면입니다. 아 근데 지금은 이 끊는 수가 좋네요. 김은성 프로의 생각을 따라가 보면 여기 단수는 절대 선수입니다. 이것을 따낼 때 이곳을 하나 찔러두고 아 근데 여기가 또 자충으로 절묘하게 안 끊기나요? 이렇게 끊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던 찰나에 이쪽 단수가 선수여서 이렇게 단수가 선수가 되고요. 그럼 이렇게 이었을 때 완벽하게 또 흑이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호 도전자 어마어마한 수익기의 실력자였는데요. 최근에 뭐 대국 판수가 실전 경험이 너무 없었다 막 이런 얘기는 약간 엄살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와 진짜 그래서 일단 김은성 프로는 그곳을 막아갈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김종호 도전자가 여기 단수 쳐 들어가면 여기 단수가 엄청난 급수입니다. 여기 단수 쳐 들어간다면 김은성 프로가 네 정확하죠. 상당히 위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 바둑 프로그램 기력 특청 카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크다 보니까 아버님께 웃음 드릴 일이 아예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아버님께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웃음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지인한테는 말한 건 없고요. 그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하고 왔는데 여자친구가 지고 오면은 같이 밥 안 먹어준다고 해가지고 오늘 꼭 좀 이기고 싶습니다. 김은성 프로님의 기보를 조금 보고 오긴 했는데 뭐 본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좀 오랜만에 두는 바둑 좀 이렇게 열심히 둬서 이길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로서 자주 보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재밌기도 하고 신선해서 네, 승낙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지금 어린이들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추어들의 좀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어지럽게 해서 잘 돌볼 생각입니다. 도전자분을 대국 전에 만나봤는데 대국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고 말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기억에 남을 멋진 대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상대가 예상치 못하게 정말 강하게 반격해 들어오니까 김은성 프로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곳 단수가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냐면 하변 쪽의 안영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갔을 때 지금 하변에 백사활도 걸려 있고요. 그렇다고 근데 이곳을 손빼기에는 지금 좌변 쪽에 백사활도 걸려 있죠. 일단 김종호 도전자는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신바람 내기에 공격하다가 아무 이득도 얻지 못하고 두 개를 다 살려주게 되면 이제 이 바둑은 거의 네 이 바둑은 뭐 상당히 많이 좁혀질 겁니다. 차이가
그럼 백은 야금야금 이런데 집 되는 자리 그리고 벌써 여기 내 집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챙겨가면서 타계를 하고 있어요. 김종우 도전자는 그에 비해 올인 작전을 통해서 공격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이 그냥 무산된다면 공격으로만 무산이 된다면 이제는 피해가 큽니다. 김종우 도전자도 어떤 결과를 갖고 와야 해요. 여기를 일감적으로 두고 싶은데 이렇게 두면은 김승 프로는 어떻게 두겠다는 생각일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 네. 김종우 도전자가 전투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 막아두는 거는 선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연결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막는 것까지는 선수인데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다음에 여길 살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잡으러 들어가면 제술기로는 백이 사는 수가 없거든요. 입구자가 하고 이렇게 두면은 이 오공도화로 지금 백사월이 다 잡혔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법으로는 지금 하변에 백사활을 전체 다 살리기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이 까다로운 것은 지금 이곳을 젖히고 단수치고 사실상 여기 구자까지 선수라고 생각하면 이런 지점이 다 선수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변의 백은 살리기가 어렵고요. 글쎄요. 30초. 이런 약점들을 좀 추궁해가면서 크게 귀의 약점을 추궁해가면서 이런데 연결고리를 막 끊어간다든지 하는 약점을 노리는 것 같고 있긴 합니다. 네, 흑 입장에서도 지금 살얼음판이에요. 아 거기 여기는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받게 된다면 이곳을 젖혔을 때 여기를 젖혔을 때 모든 돌들을 다 놓치게 되죠. 받나요? 받으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곳을 젖힐 때 이제는 여기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찌르는 수가 선수여서요. 있게 되면 이제는 이 네 점이 다 잡히죠. 그렇다면 그냥 따내야 하는데 따내거나 이곳을 하나 막아두고 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아두고 따내야 하는데 이러면은 두터움을 얻기는 얻었습니다만 백도 지금 양쪽으로 분리됐던 돌이 연결이 되는 만큼 백 입장에서 한숨 돌리겠습니다. 살짝 이수를 놓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단수 치면은 뒤로 넘어간다? 이수도 생각해볼 만하네요. 저는 단수 쳤을 때가 흑이 이곳을 이길 수가 없어서요. 이제는 잡히죠. 그래서 이곳 찌르는 수를 생각을 살짝 안 했었는데 뒤로 쳐서 넘어간다? 따내도 그냥 뒤로 치고 잡으면 하변이 크다. 이런 계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찔렀을 때 그냥 단수를 쳐도 뒤로 넘어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뒤로 넘어가고 연결하겠다. 이러면은 하변은 다 내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찔러 들어가야 하죠. 뭔가 이런 식으로 타협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타협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데 여기를 단수 치고 따내는 게 얼마나 집으로 큰 집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우 도전자가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다섯 집이 불어나면서 흑집이 한 둘. 네. 그냥 역시 이게 좀 크다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잡을 순 있었는데 선수로 따먹히면서 나중에 끝내기도 굉장히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일단 살려는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두 점도 따내면서 두터워졌고 이 중앙 쪽에 두터움을 쌓은 걸로 만회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글쎄요, 저 같으면은 이곳 막은 걸로 좀 확실한 집을 챙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뒷맛도 나쁩니까? 그래서 이걸 따내기 전에 여기 하나 막아두는 교환이 좀 흑 입장에서 유리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끝까지 수를 읽고 둬야죠. 지금은 너무 빠른데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지금 이곳을 치중 가고 뒤로 막으면 이곳을 잇고요. 따내면 따내고 이렇게 됩니다. 여길 따내져 있고. 이게 뭐죠? 이거는 지금 안 되는데요. 이거 됩니까? 지금 언뜻 봐서는 지금 그래프가 바로 기울죠. 지금 귀에 수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젖히고 있고요. 먹여치면 이거 문제인데요. 이거 어떡하죠? 지금 김종호 도전자가 여기 있는 수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메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백이 이쪽을 받을 때 흑이 그냥 따내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그러면 흑이 수상전이 빠르죠. 하지만 백이 수를 늘리고자 이곳을 있는 수를 지금 놓치고 있다면은 이랬을 때 저는 수가 안 보입니다. 젖혀도? 젖혀두고요. 이것은 안 돼요, 지금. 이었을 때. 먼저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안 되죠. 지금 여기를 흙이 따내고 여기를 다시 되따낼 때 뒤로 이으면 그만입니다. 자충 차이가 있나요? 이 교환이 악수인가요? 이렇게 하고 이으면 여기를 끊을 때 악수여서 저렇게 그래프가 차이가 나는 건지. 네, 일단 그 수는 선수고요. 네, 그 수는 선수라 괜찮고요. 일단 흑은 여기를 막아가고요. 이을 때 따낼 때 여기를 되따내는 게 아니라 되따내면 큰일 납니다. 되따내는 게 아니고 이곳을 끊어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버틸 때 너무 어렵네요. 곳을 막으면 30초.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문제가 되네요. 이거는 여기를 그냥 이어버리고 먹여친 다음에 흙이 수를 조여 들어오려고 할 때 그냥 뒤에서 막아버리면 흙이 한 수 더 뒤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를 이어도 뒤에서 막으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인데요. 김종호 도전자 갑자기 이게 귀에서 여기 찔러지는 수를 허용을 하면서 귀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냥 여기 늘었을 때도 충분히 흙이 방어할 만한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 칸을 뛴다든지 흙이 그냥 막은 수로. 근데 손이 너무 빨리 나갔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그 수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떡합니까? 젖혀 들어가야 되는데요. 먹여쳤을 때 곳을 따내면 일단 천지대패가 납니다. 곳을 메우고 따낼 때 백이 먹여치고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천지대패입니다. 지금 이거 흙이 지는 날에는 30초. 하나, 둘, 좌학이 셋, 몽땅 날아가서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석점 죽이고 바꿔치기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귀의 전체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좀 일단 대위기입니다. 초읽기까지 들어갔고요. 이곳 젖히는 한 수예요. 여길 그냥 따냈다가는 네. 여기를 탁 한 집 내는 수가 좋아서 유가무가 자충으로
백이 흙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딱 젖히게 되면 그래도 일단 패가 났기 때문에 한숨 돌립니다. 패가 나면서 타협이 되면은 그래도 이 봐도 길어요. 김은선 프로도 여기를 먹여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메우면 흙이 이곳을 잇고 들어가서요. 이제는 또 백이 자충에 걸립니다. 이곳을 이어도 이곳을 끊고요. 이었을 때 백이 자충에 걸려서 못 들어가서 또 흙이 수싸움에서 이기는 형태고 이게 한 수 한 수 정말 복잡한 수싸움 변화다 보니까 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제 참고도를 보면서도 난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패입니다. 네, 결과부터 알려드리면 흙은 지금 패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백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느는 것은 하나 끊어두는 교환이 좋아요. 하나 끊어두는 교환이 좋고 뒤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서 그 수는 여기를 잇게 되면 대형 바꿔치기인데 아무래도 귀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뚫는 게 사실 거의 55집? 55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55집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딱 봐도 사이즈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호 도전자가 초읽기에 몰리면서 시간 연장책 쓴다고 지금 썼던 수가 그렇죠. 그곳을 따냈어야 이곳을 무조건 따냈어야 됐는데 너무 초읽기에 황급히 두었던 수가 근데 평상시라면 절대 선수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백이 안 받는 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김종호 도전자 끊어갈 때까지만 해도 기세가 정말 좋았는데요. 이거 끊어가고 이렇게 째고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쪽이었죠. 네, 이쪽을 째고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는데 30초. 하나, 둘, 뭔가 이쪽 셋. 쌍립을 써지면서 젖혀 들어가는 수를 한번 놓쳤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거 흙이 원래 돌이 한 3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은 차이이다 보니까 바둑이 김종호 도전자가 좀 잘 흔들어 간다면 미세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은선 프로 심리 상태는 이거 갑자기 무슨 횡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 막 내가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잡고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짝 안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느슨한 틈을 타서 느슨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판을 운영해 나가면서 이 차이를 좁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빈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빈자리도 굉장히 많고 집 차이도 미세한 차이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김종호 도전자가 잘 버텨 들어간다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수 김은선 프로가 상당히 욕심을 많이 냈는데 이거 욕심이다. 이렇게 꾸짖는 딱 젖히고 들어가는 수예요. 김종호 도전자가 수읽기 능력은 굉장히 이렇게 번뜩이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디테일적인 면에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승부처 장면에서 초읽기를 좀 급박하게 몰리는 바람에 그런 순간은 정말 어렵죠. 프로기사인 저도 이 승부차 장면에서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초읽기 부르면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곳 젖힌 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올 법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김은선 프로가 그런 놓칠 리가 없죠. 네, 이어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도 여기 하나라도 좀 따져 있었으면 차라리 나중에 이런 끝내기 이렇게 끝내기 하는 척 끊어가면서 뭔가 뒷맛을 살짝 노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깔끔하게 흙의 좌상귀가 다 죽은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큰
큰 돌이 죽었는데 뒷맛 하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근데 이대국 아직 모르겠습니다. 버틸 수 있다고 말하는 건지 설마 이걸 이렇게 끌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와, 제 심장으로는 잘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역시 그냥 있는 게 보통입니다. 일단 상변을 백이 먼저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흙이 이렇게 젖히고 늘어두면서 다 폭발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흙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김은성 프로는 중앙 쪽에 흙이 굉장히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조금 신경이 쓰여서 중앙을 많이 지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중앙이 더 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날짜를 가게 되면 거의 이 정도 라인으로 다 지켜진 것 같거든요. 이수를 두었을 때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쪽 중앙 쪽 흙집이 별로 몇 집 안 나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흙이 선수를 잡아서 이곳 나릴자까지 뻗어 나오게 된다면 또 우하기부터 우변을 아우르는 이 큰 집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개가가 글쎄요, 지금 이 인공지능 그래프 때문인데 제가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55집의 두터움이고요. 좌상기는 10집 보겠습니다. 65집에 20집. 85집, 백은 한 85집에 육박하고요. 흙집이 정말 어려운데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박스가 60이니까 60에 돌이 4개 있고 4개 있고 한 50, 56, 여기까지 56, 60, 70, 이렇게 되면 개가가 어렵겠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지금 흙이 엄청나게 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날일자가 중요해요. 여기 날일자를 가든지 이쪽을 밀든지 해서 지금 이 라인을 최소한 이 정도까지 지을 수 있다면 개가빠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김은선 프로가 이런 수가 다 악수긴 한데요. 이런 데를 침입해 들어왔을 때 갑자기 또 흙의 연결이 또 미지수처럼 또 보입니다.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포인트가 좀 중앙입니다. 중앙을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해요. 백이 뛰어나와봤자 다시 봉쇄하면은 이 라인으로 다 지을 수 있어요. 밀고 들어가는 것은 약간 얇은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알겠습니다. 이거 뛰어 들어가면은 그냥 날일자로 받는 것은 입구자로 이렇게 탁탁 하게 되면 날일자보다 좀 많이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쪽 중앙 쪽 끊는 약점이 남으면서 이 중앙 대마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살짝 생겼습니다. 사실 욕심부린 수긴 한데 뛰어 들어갔을 때 곳을 느는 수까지가 돼야 합니다. 근데 될 것도 같네요. 이곳을 늘어두면 받을 때 한 칸을 띄어서 이곳을 굉장히 깔끔하게 싸바르는 것이 일단 흙한테는 정말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김은선 프로도 좌상기 쪽에 흙 사활을 노리면서 지금 중앙 쪽에 흙의 약점을 노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김은선 프로가 쪽 좌하기를 잡고 난 이후에 살짝 느슨해졌던 게 지금 이 그래프의 역전을 허용하는 데까지 이르렀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득봤는데 하면서 여기 한번 날일자 느슨한 수가 나오니까 갑자기 중앙 쪽에 흙집이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개가빠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흙이 이곳을 지킬 수 있나요? 비슷한 의미 조금
조금 맛이 나쁘긴 한데 어쨌든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요. 김은성 프로가 두는 착점으로 느꼈을 때는 김은성 프로 지금 나쁘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꽃을 띄었을 때 여기를 늘면 이 장면이 엄청난 승부처인데요. 여기를 밀고 나올 수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제 술기로는 없는 것 같죠. 이렇게 이어도 이렇게 꽉 받는 수가 좋아서 흙의 약점을 노려갈 수가 없습니다. 백이 너무나도 자충이 다 차있는 형태라 그렇다면 이곳을 뛰어 들어가도 늘었을 때 어딜 두어도 한 칸 지는 자세가 너무 좋아서요. 이거는 이렇게 틀어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틀어 막을 수 있다면 정말 개가바둑입니다. 최대한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은성 프로도 뭔가 중앙 약점을 통해서 쪽 우변이랑 또 엮으려고 하죠. 와, 오늘 대국 정말 치열합니다. 끊었을 때 잡고요. 저도 이으면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어떤 수가 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승부처는 중앙을 백이 한 칸이라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중앙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흙이 이렇게 늦추게 되면 이 한 줄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이 한 줄이 흙이 밀고 늘고 뛴 거랑 거의 한 8집에서 10집 차이가 나면서 그리고 중앙 끊는 것까지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따라서 김은성 프로는 일단 우변 쪽에 흙 모양을 건드리면서 뒷맛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고요. 느는 게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단수치고 이런 데 있게 되는 뒷맛이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 수가 나지는 않고요. 뒷맛은 언제까지나 뒷맛일 뿐입니다. 지금 흙 모양이 워낙 두터워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 자리도 문제의 자리 중에 하나인데 이곳을 찔러 들어가면 찔르고요. 이곳을 찔러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찔렀을 때 끊으면은 이어서 아무 흙이 다 잡을 수 있는데 이곳을 끊는 게 아니라 백은 찔러서 잡습니다. 그러면 다 연결이 되었고요. 아, 이렇게 또 득을 보고 선프로는 중앙 쪽 지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가 굉장히 묘합니다. 오히려 뛰는 것보다 이 수가 괜찮다. 뛰면은 이렇게 하고 여길 끊는 수가 성립을 해서 여기 뛸 수 있나요? 와, 이곳을 뛸 수 있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져. 그래서 이쪽부터 공작을 들어갔던 것 같네요. 이교환이 되어 있었던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끊어가는 게 허용이 되고요. 욕심을 부리자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야 하는데 이곳을 뛰었을 때 저 치고요. 이렇게 끊는 것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은 단수 하나 선수를 해두고 킥 조여 들어가면 오 이거 근데 백도 여기 자충이 차서 쉽지 않은데 백도 와 이거 마지막 이수 되나요? 제가 좀 수순이 길어지는데 와 이거는 흙이 안 됩니다. 흙이 계속해서 조여 들어가도 백이 타고 나오다 보면 절묘하게 한 수가 늘면서 수싸움이 이기게 되네요. 여기를 이었을 때 백은 세 수고 흑은 두 수여서요. 그럼 여기서 어떡하죠? 마지막 10초 하나 일단 이렇게밖에 버틸 수가 없고요. 여기서 찌르고 이곳을 끊고요. 단수는 선수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다 해두고요.
이쪽을 붙이는 수가 되느냐 승부인데 나왔을 때 꽉 막아가고 흑은 한 수 늦출 수가 없습니다. 흑은 한 수 늦출 수가 없어서 아 이것도 그냥 나오는 수가 좋아서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다 타고 나오게 되면 또 배기 수가 늘어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와 이곳 빈삼각 드는 수가 정말 좋은 수였습니다. 빈삼각 뒀을 때 이곳을 뛰는 게 아니라 밀어간다든지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지금 그래프가 알려주죠. 이곳을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이 수상전이 절묘하게 와 백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 짧은 초읽기에서 김종호 도전자가 이 모든 이 수순들을 따라가기에는 좀 벅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 빈삼각 두는 수를 처음에 생각을 못했으면 상당히 당황했을 법한 수거든요. 김원순 프로의 이 빈삼각의 묘수는 승착입니다. 네, 이 대국의 승착이고요. 크게 이 뛰는 수를 유도를 함으로써 여기 뛰어드는 수를 뒀을 때부터 이 수를 생각해 두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수를 이 빈삼각을 생각해 두면서 시간 연장책을 하면서 좀 더 정확성을 올린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마 이곳에서 흑이 백을 두 수로 쫄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빈삼각을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욕심을 내려고 하나요? 이런 데를 막 글쎄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일단 시간 연장책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흑 입장에서 정말 어이구 그곳을 먹여칩니까? 이것은 따내도 될 것 같고 이것을 따내도 살짝 악수고 아 김종호 도전자가 실전 경험이 없는 게 초읽기에 몰렸을 때 살짝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승부처 상황에서 지금 여기 젖히는 거 한 수. 네, 그쵸. 그리고 이곳 먹여치는 거 한 수. 아무래도 초읽기 몰리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수읽기 싸움이기는 했는데요. 뭐랄까요. 손 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승부처 상황에서 이 선수성의 시간 연장책을 활용을 한다는 게 확실히 실전 대국 경험이 부족했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증상 중에 하나예요. 아, 너무 아쉽네요. 지금 김은선 프로가 좌하기 잡고 정말 잠깐 느슨했던 사이에 김종호 도전자가 역전까지 했어요. 역전까지 이뤄냈는데, 아, 그 이후에 또 한 번 흔들리면서 중앙에서 틀어 막는데 좀 실패를 했고요. 그 이후에 시간 연장책이라고 쓰면서 바꿔치기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 네, 지금 또 여기저기 흔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아, 여기저기 이거는 이걸 해소만 해도 이 돌들을 그냥 받아두네요. 해소를 해도 됐어요. 백 입장에서 이제는 사고만 안 나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두어도 지금 이 전체가 원래 흑집이었는데 제가 아까 여기 몇 집을 세? 한 80집 넘게 거의 90집 가깝게 샜던 것 같은데 백이 한 10집 가까이 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니까 이거는 흑이 승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만약에 최선대로 흑이 이곳을 받으면서 뒀어도
제 수익기로 중앙 싸움, 중앙 수상전 싸움이 김은선 프로가 정확히 두어 갔다면 흑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서요. 아마 김은선 프로도 그 부분의 수익기를 정확하게 하고 그 수를 노리면서 분명히 작업을 해두었던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아마 그 수를 놓쳤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부원은 네, 승부원은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만 아 그래도 뭔가 받아두고 김은선 프로가 어떻게 완벽하게 마무리하는지 좀 보는 것도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 조금은 허무하게 네, 이곳 우하기의 백 전체가 또 살아가면서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김종우 도전자 정말 오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수익기를 보여주었는데요.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좌하기에서도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고 중앙 쪽에서도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초읽기 상황 특히 마지막 중앙에서는 마지막 초읽기 상황이었어서 너무 어려운 장면을 맞이하는 바람에 잠깐 역전했던 그 순간에 그 여유로 우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곧바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그래도 아까 이 부분에서 김종우 도전자가 역전하는 그 힘은 굉장했습니다. 딱 김은선 프로가 느슨하게 방심할 틈을 타서 정말 강력하게 흔들어 가니까 김은선 프로도 몇 수 느슨하게 드니까 바로 형세가 역전이 되었거든요. 여기 역전하는 그 힘까지 너무나도 좋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사실 프로기사가 젖바둑에서 한번 우세를 잡은 이후에 역전당하는 그림은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젖바둑 특성상 그게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김종우 도전자가 역전까지 성공을 했을 때 상당히 저도 뭔가 좀 잠깐 흥분을 했었는데 김은선 프로의 이 빈삼각의 묘수 정말 저도 계속 해설할 때 한 칸 뛰는 수만 설명을 해드리다가 빈삼각의 묘수를 딱 발견했던 게 김은선 프로의 승부 호흡이 빛났던 한 판이고요. 그 이후의 수익기는 정말 수순도 길고 복잡해서 김종우 도전자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바둑은 이 두 대국자가 복귀할 부분도 상당히 많네요. 이 좌하기 그 싸움. 그러니까 중앙 쪽부터 펼쳐졌던 이 싸움이 하변으로 옮겨갔다가 이 좌하기까지 번져지는 이 싸움만 해도 한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중앙 쪽에서의 싸움도 한 30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김은선 프로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이 백만 살면은 백 입장에서는 아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저의 이 바꿔치기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게 흑은 거의 제자리 걸음한 느낌의 수들 중앙인데 네, 던지죠. 갑자기 여기가 한 60집짜리가 막 살아나왔으니까 이거는 승부가 안 됩니다. 네, 그곳 바로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를 따냈으면은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김종우 도전자가 시간에 몰리면서 시간 연장책을 썼던 것이 선수로 듣지를 않으면서 바둑을 그르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네, 많이 아쉽네요. 오늘 대국 백불계승으로 김정호 도전자의 5단 도전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정말 치열했던 이 좌하기 싸움과 중앙 싸움에서 김정호 도전자가 초읽기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김은선 프로 마지막 그 빈삼각의 묘수는 정말 두고두고 제가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승부호흡이 빛났던 오늘 실기 한판승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읽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굉장히 놀랬고요. 그런데 보완해야 될 점도 좀 이렇게 수읽기에서 오히려 너무 강하게 두시는 점이 또 굉장히 바둑을 좀 어지럽게 만드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읽기는 이미 강하시니까 조금 더 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시면 훨씬 더 네, 성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갔던 것 같은데 역시 그 김은선 프로님께서 너무 고수시고 상당한 실력에서 제가 수읽기에서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초읽기에 몰려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다가 바둑 이렇게 지게 된 것 같습니다. 고수님과 이렇게 둘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좋았고요. 이렇게 추억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바둑에 대해 공부 좀 하고 그렇게 조금 하고 싶어요. 좋은 대국이었습니다. 되게. 매번 강한 도전자의 참여로 점점 흥미로운 기력 측정 카페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